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읽어볼까? 우리 민주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민주 주부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우리 민주가 크게 읽어볼까요? 친구 들리게? 시작! 어? 뭐라고요? 자, 다시 우리 민주가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너무 중요해요. 시작! 뭐라고요? 어, 맞아요. 오늘 우리 민주하는 소리 잘 들렸어요? 잘 들렸어요? 김예안 잘 들렸어요? 김예안 안 들렸어요? 김예안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맞아요. 사명 모든 것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폈어요? 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부. 소년부 대답해 보세요. 소년부. 자, 저번 주에 설날 잘 보냈어요? 그랬어요. 저번 주에 2부 예배 드린 친구. 이거밖에 안 돼요. 어, 성식이 드렸잖아. 오, 드렸구나. 2부 예배 드렸는데 2부 예배 때 하나 선교대회 광고 나오는 거 봤어요? 예고편. 본편이 오늘 나옵니다. 예고편 봤어요? 아니요. 뭘 안 봐? 진짜 안 봤어요? 네. 예고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좋아? 하나 선교대회. 아, 그거요. 그래.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전도사님한테서 그렇게 예쁜 목소리가 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아, 승식이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쁜 목소리. 오늘은 더 예쁜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예쁜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서 그렇게 예고편을 열심히 만드느냐. 하나 선교대회가 언제 있냐면, 언제 있어요? 2월 17일. 주일날 있어요. 다음 주 주일이죠? 2월 17일 주일날 하나교회 본당에서 하나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사님 메시지 안 해요. 뭐 아무 반응이 없네. 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전도사님 메시지 안 해요.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보다 더 말씀이 많으시고 더 무섭고 더 대단한 분이 오십니다.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김모세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는 소년부 말씀하시러 오실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다 땡겨줘야 돼요. 왜? 중남미 분들이 80분이 소년부 예배실로 옵니다. 우리 친구도 알겠죠?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야? 이렇게 봐야 될까요? 내 같은 소리 하네. 전사님이 눈을 막 이렇게 전사님 눈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김진용 목사님 전사님한테 먹물을 확 쪽 뽑아버릴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영주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목물을 그냥 확 쭉 뽑아버린다. 자, 여러분. 선교사님하고 이제 중남미 80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이거 중남미 80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 인사해야죠, 인사. 올라. 인사. 그 사람들이 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이 기겁하더라고. 그분들이 안을 수도 있어요. 너희를 좋아해서 안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 귀한 렘넌트, 난 중남미 지구 반대편에서 나라로 왔는데 너는 진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 듣고 있구나. 그 감격에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처음에 놀랐어요. 자꾸 전사님 볼을 뽀뽀하고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내가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 와이프 있어. 그냥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렇게 좀 해주고 인사도 반갑게 해주고 하나 선교대회를 위해서 온 분들이에요. 237개국은 문화권도 다 다르고 나라의 언어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우리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작년에 뭐뭐뭐라는 친구가 중남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그놈 씻기를 막. 이제 저기 중동부로 갔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하니까. 자기 이렇게 안았다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왜 안아야? 하면서. 이놈 씻기를 막. 237개국 살려야 되는데. 그놈 씻기는 잘 안아요. 세계리는 잘 안아요, 어디 가서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반갑게 인사하고, 아, 다른 문화권이구나. 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모세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모세 선교사님은 전선생님보다 더 무서워요. 그리고 말씀도 더 많으세요. 어, 소년부 예배가 언제 끝날지 나도 모르겠어. 전사님은 빨리 가야 돼요. 어, 전사님 왜 빨리 가야 되냐? 작년에 하나 선교대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 보세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흐름을 좀 따라가세요. 전사님 작년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 많이 했어 나. 전사님 영어도 쓰고 평소에 안 쓰는 영어도 쓰고. 어, 전사님 영어로 어, 기수단 입장할 때 한국, 코리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기 반대편에서 통역실에서 박유현 전사님이 넘어갔어요. 너무 웃겨서. 전사님 영어 쓰는 거 보고 영어를 그렇게 쓰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어, 저도 그렇게 웃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기칠 선교국장님께서 깃발을 높이 드십니다. 기치를 높이 드십니다. 우리 친구들 와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하나교회가 237개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는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전도사님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덕평에 가요. 왜 가느냐? 13일부터 15일까지 선교사 합숙이 있어요. 그리고 18일부터 19일까지 19일만 세계선교대회인데 전사님은 18일부터 19일까지 세계선교대회 가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가는 친구들 있겠죠? 차세대 선교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또 광고할 건데 일단 13일부터 15일까지 선교사 합숙 19일날 세계선교대회가 있는데 함께 우리 친구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흐름이 세계선교대회와 하나선교대회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하든지 말든지 난 안 가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아나 알아요? 몰라요? 모른 척 하지 마라 김리안. 니 조아나랑 같이 저기 경주 갔다 왔잖아. 맞아 아니야? 김리안 니 지금 내 말 씹나? 맞아 아니야? 갔다 왔지. 아이스크림 같이 먹었잖아. 그죠? 조아나 알아요? 몰라요? 알제? 모른 척하네. 자 조아나는 누구냐면 저기 배주영 권사님 딸이에요. 어 배주영 권사님이 하니 좀 가라 이렇게 뭐 하는 딸이에요. 둘이 맨날 싸워요. 근데 이 조아나가 지금 뭐하냐면 게이트 D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이 우리 소년부 6학년 누나 언니예요. 어 지금 게이트 D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기 본당에서 할 때 나와서 노래 부를 거예요. 어 문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문화로 저는 진짜 세상에 흑암 문화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진짜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언니가 오늘 이거 찬양도 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죠. 공연이. 아, 엄마한테 모르신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따로 광고를 드릴 건데 어느 날부터 17일까지 아, 14일부터 17일까지 공연해요. 어, 공연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반의 선생님들이 조금 챙기시거나 아니면 이게 보고 싶은 친구들 좀 모아주시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17일 저녁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저녁에 전도사님은 그 또닌 전도사님이랑 또 스페인어 하는 여자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랑 전도사님이랑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는 친구들은 17일 7시에 전도사님과 함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그 선교사로서 진짜 앞으로 흑암 문화를 살릴 복음 문화를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그리고 오늘 배승훈 안 왔어요. 아 오늘 배승훈 배드민턴 얘기하려 했는데 또 안 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우리 친구들 엑스포 저번 주에 윤현부실에 김진실 전도사님 설명 들으러 간 친구들 손 들어봐요. 어 연정이 혼자 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 선교대회를 하는데 엑스포라는 중요한 지금 우리가 237 나라를 마음에 품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한대요. 망했어요 지금. 10팀밖에 안 들어왔대요. 10팀으로 전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5팀씩 무조건 나와야 된다. 5팀씩. 연정이 작품 하세요. 김예안 하세요. 이희준 대만 갔다 왔죠? 하세요. 이진서 하세요. 조하나 시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엑스포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이희수 하세요. 왜 해야 돼요? 진짜 내가 237개국을 마음에 담고 이 하나 선교대회에 내가 다녀온 선교 앞으로 내가 살리고 싶은 나라에 대한 포럼들을 전세할 때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아 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교육자분들이 전시 들어오잖아요. 다 같이 봐요. 하나하나 다 봐요. 아 얘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고등부에 조성욱이라는 형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 선교대회 때 이 엑스포 작품을 냈어요. 아 얘 일본에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구나. 얘 일본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일본 하면 조성욱이야. 일본 하면 조성욱. 방글라데시 하면 박승태. 북한 하면 김예아. 모래승씨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내가 품고 있는 나의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들을 함께 포럼하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 오늘 광고가 좀 많아요. 다섯 번째 우리 교사 선생님들 광고입니다. 오늘 2시 10분에 담임 목사님 메시지 주교 메시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교 메시지가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홀 맞나요? 하나홀 맞나요? 맞죠?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목사님 어제도 메시지 하실 때 물 계속 마셔가면서 메시지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에티오피아 갔다 오셔서 너무 피곤하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도 정말 이 중요한 메시지 2부 때도 주시고 주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메시지 주시는데 꼭 참석하셔서 메시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이 친구 고개를 드시오. 니도 떠들고 있었잖아. 앞으로 여기 앉아. 빨리 여기 좋은 자리 앉아. 안 떠들 거야 이제. 알았어 시작한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천명, 소명,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 효정아 나에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응답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없었으면 바울은 풍파를 만났었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걸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걸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풍파가 오든 말든 자기랑 상관없었어. 왜? 자기는 어차피 가이사 앞에 갈 거니까 왕 앞에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답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야. 풍파를 만났을 때 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지면 응답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이 재진아 빨리 앞으로 와. 감 지르기 전에 빨리 앞으로 와.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거야. 응답 뭐 받았지? 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내가 막 풍파를 만나는데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풍파가 몰아치지만 내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세우시겠다는 게 나의 진짜 응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문제가 와도 모른다니까. 문제가 와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전사님이 저번주에 얘기했던 천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도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중요했지만 오늘 더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천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해답으로 주신 건데 이걸 가지는 게 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있어라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 게 돼요. 다음 게 뭐냐?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현장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그 힘만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교역자로 세웠다. 그게 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교회 렘넌트인가? 하나님께 주신 천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세상 살리는 렘넌트로 나를 불렀다. 그게 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공부 잘하고 춤 잘 추고 내가 뭐 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배드민턴 잘하고 운동 잘하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모르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하고 싶은 현장에서 내 막 설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거야. 네가 뭐라든지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만 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승식에는 승식에게는 뭘 주신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나는 항상 니한테 질문하고 후회하거든. 근데 또 니한테 질문을 해. 항상 니한테 질문하고 후회하는데 또 다시 니한테 질문을 해. 왜 그럴까, 그지? 자, 우리 영준이, 하나님 뭐 주신 것 같아요? 나에게. 모르겠어요. 우리 연정이, 하나님 뭐 주신 것 같아요? 찾아야 돼요. 소년부 때 끝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자, 5학년, 6학년. 딱 유목사님 마지노선이라고 했어요. 5학년, 6학년 때 끝내고 올라가야 돼요. 전사님 생각해보니까 전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지만 전사님 어렸을 때 하나를 끝냈어요. 뭘 끝냈냐면 복음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끝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도 신나게 놀고 고등학교 때도 신나게 놀았는데 나의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걸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 물론 전도사님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5학년, 6학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완전히 딱 게임 끝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저 뭐 해야 될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지금 내가 뭘 하면서 복음 전해드릴게요? 될까요? 그래 그때 찾아도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죄송하지만 늦었어요. 막 너무 커서 내가 이제 뭐 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늦었어요. 복음만 해서 지금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천명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이 있다니까. 부르신 현장 지금 어디예요? 학교, 교회, 학원. 이거 앞으로 내가 갈 무슨 현장. 조하나가 전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조하나 쉬우니까. 조하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내 부르신 현장. 아, 나 문화 예술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 나 노래와 춤을 주셨구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럼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이 오늘 막 풍랑을 만났는데 죽을 것 같거든. 사람들은 거기 배에 탄 사람들 다 난리가 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야 하면서요. 이제 우리 죽나 보다.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바울은 잠잠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 성령 충만 네가 그거를 어디로 가야 되냐? 로마로 가서 너에게 주신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 성령 충만 나에게 주신 거. 그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네가 그 현장에서 선포해야 된다.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르면 모든 것이 응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재앙이고 힘든 거야. 예수 믿는데도 힘든 거야. 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교회 렘넌트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내가 렘넌트는 왜 렘넌트인지 모르니까. 내가 왜 중직자인지 모르니까 힘든 거야. 내가 왜 교육자인지 모르니까 힘든 거야.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단 내리세요. 재진아, 니 지금 내 자리에 앉아있네. 니 나중에 전도사 할 거야? 절대 하지 말 알았나? 니 내 밑에 후배로 들어오면 죽는다 알았지? 자, 천명, 소명, 사명.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세요.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다니까. 야, 가이사 앞에 갔는데. 전사님 지금도 있잖아. 담임 목사님 앞에만 가도 떨려요. 처음에. 진짜 멋있으시다. 잘생겼다. 그래서 막 떨려요. 얘기할 때 떨려요. 목사님이 이건 그럼 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딱 물어보면 대답할 때 떨려요.
근데 로마의 대왕, 로마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 가이사 앞에 딱 왕 앞에 가는데 얼마나 떨렸을까. 근데 바울은 담대했다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가진 천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말하면 되니까. 이거면 돼요. 우리 친구들. 서진이, 알겠습니까? 자, 본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냐? 전사님 예를 들어줄게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셉, 너는 애굽으로 가라. 애굽 살려라. 응답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 살리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뭐냐?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충만된 자였어. 하나님의 영에. 요셉은 애굽을 바로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예수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만 무조건 이루면 된다. 나의 최고의 힘과 능력은 뭐냐? 성령 충만의 비밀이다. 이거 가지고 애굽 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무기만 있었어요. 거기 애굽 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 나라를 그냥 복음화 해버렸다니까. 복음화 하는 거는 말을 잘하고 힘이 세고 잘 나가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비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라, 사명 찾아야 돼요. 우리 신수연 선생님, 중남미 스페인은 완전 잘한데 뭐 한인숙 장로님하고 중남미에 계신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전사님한테 와서 아이고 막 신수연 쌤이 막 스페인어를 잘한다면서 너 얼마나 잘하는지 원어민 발언이라 하면서 유한 전도사님도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신수연 뭐 아, 스페인어 잘하던데? 뭐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넌 뭐 했냐? 뒷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걸. 참 전사님 그래서 얘기했어. 너랑 나는 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신수연 진짜 수연이 스페인어 진짜 잘해. 뭐 앞으로 진짜 막 잘할 것 같고 막 잘해. 우리 신수연 쌤은 스페인어 잘해요. 늘 그게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중남미 품었거든. 우리 친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전사님 뭐냐? 전사님은 전 세계에 죽어가는 청소년 품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청소년이 되기 전에 딱 5, 6학년 탁. 와, 딱 만나게 됐잖아. 청소년 탁 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영진 쌤 오늘 마스크 끼고 약간 마스크 낀가 잘생겨 보이는데요? 약간 방탄소년단처럼 오셨는데 마스크 끼니까 잘생겼어요. 눈만 보이니까. 우리 이영진 선생님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자친구 모모모 친구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분이 왔다가 이렇게 이제 애들 만나고 가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사람 집 짓는 사람이에요. 집 지으시는 분이세요. 집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메이슨 운동.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한 건가? 두 번째, 모세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서 다 끝났다. 씨. 망했다. 홍해 이거 어떻게 하냐. 뒤에 막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아유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 복음 하면서 애국에서 뒤에서 쳐들어왔다고. 아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막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분명 가나안 가라 했는데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막 대성통곡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경고만 운동하지 말라. 네가 할래? 자, 우리 한번 해주세요. 승진 한번 해주세요. 자,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열렸잖아요. 마이크 주니까 왜 못하는데? 한번 해봐라. 시작. 아, 됐어. 전형적인 한국 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이크 좀 못하는 거. 자, 맞아요.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까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언약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안전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 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지팡이를 쳤다는 말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전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울고 있었거든.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 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니.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 안 했겠나. 근데 진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완전히 결단하면서 딱 쳤었을 때 홍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 홍해 앞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도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문재인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가 건너면 홍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피 언약을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언약을 주시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 완전하게 성취되는구나. 끝났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냐? 사무엘 시대는 완전히 멸망된 시대였어요. 완전히 멸망된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과 엘리와 함께 살았는데 성전에서 살았어.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들이 맨날 막 헌금 도둑질하고 맨날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고 나쁜 것만 가르치고 거의 뭐 불신자보다 더 못해.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어떤 언약을 딱 붙잡았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늘 어디서 잤다고 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잤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잤다는 거는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 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운동, 미스바 구구 운동, 렘넌트들을 모아서 일으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만, 이 천명만 증거해서 죽어가는 그 시대를,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있는 현장은 너무 어려운 현장이잖아.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과 같이 살아야 돼. 얼마나 구박받았겠니. 근데 그 현장에서 사무엘은 응답의 시작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사님 좀 어려워요? 우리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떨 수 있냐?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명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사명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 요셉 봐봐래. 요셉은 노예로 가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천명 주시고 소명 주셨는데, 애굽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사명, 총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서 계산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들 속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요셉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없다라는 것만 확인시키시고 그 힘을 키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노예와 감옥 시대 그 시절에 있으면서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있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복음만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완전히 가졌다고요. 그 힘만 완전히 누렸다고요. 그 힘만 완전히 누리니까 요셉이 이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 어려움이 아닌 거야.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갔어요. 두 번째, 모세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홍해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세 홍해라는 문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오히려 홍해라는 문제를 만난 게 모세에겐 축복이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완전히 나에게 각인시켜버리는 시간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에게는 완전히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날. 이 문제를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끝났구나. 블레셋, 얼마나 대단해. 절대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이 대나라를, 강국을.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사무엘은 뭐 했는 줄 알아요? 렘넌트들 일으켰어요. 야! 너희가 지금 총과 칼을 들어라! 최승식, 네가 만든 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색연필 총 들고 나와!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렘넌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다 일어나라. 우리가 진짜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자. 사단은 블레셋 일으켜서 하나님 믿는 우리를 공격하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여버리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을 일으켰다니까요. 사무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의 언약, 나의 완전한 힘 대신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없었으면 하나님 주신 천명 그리고 소명, 진짜 이 시대를 살려라, 사명, 렘넌트들 살려라, 일으켜라 라는 천명, 소명, 사명이 사무엘에게 없었으면 블레셋 쳐들어왔었을 때 똑같이 불안해했겠지.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겠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지. 아니, 사무엘, 아, 기회구나. 블레셋이 드디어 오는구나. 블레셋한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릴 기회구나. 렘넌트 일어나라. 지금이 시간표다.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거 돼야 진짜 이걸로 끝내야지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게. 자꾸 응답을 이상한 대로 받으려고 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내 존사님 항상 얘기하잖아. 내 병이 치유되면 그게 응답이다. 막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막 하면 병 치유될 수 있어. 치유될 수 있겠지. 그냥 내려오면 똑같아요. 내 아픈 거 치유되면 응답이다. 내 정신병 치유되면 응답이다. 맞는데 틀렸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정신병이 있든 말든 내 삶에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저 세 개의 사실이 나의 응답이에요. 저 세 개의 사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내 삶이 응답이에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라나. 우리 전사님 그때 부산에 가셨을 때 138, 138, 138, 138, 134, 237 이렇게 했는데 아, 도대체 이걸 왜 하지, 이 또라이 같은 걸. 이단스러운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결론 냈어요. 어제 뭐라 하셨냐, 대전도자 유목사님께서 138, 14, 24, 237이면 된다. 유목사님 그 딱 듣고 나는데 전도사님 갑자기 확 머리를 쓰서 지는 게 뭐냐, 모든 말씀은 138, 14, 24, 237로 끝났구나. 유목사님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하시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말씀을 그걸로 끝내서 하시는구나. 네. 그래 맞다. 네.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14,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24시가 되어지면 237 살릴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셉, 모세, 사무엘, 렘넌트 7명, 전사 렘넌트 7명 다 풀 순 없지만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24시가 되어졌을 때 237나라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나라까지 살려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는 응답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보는 응답을 받았어요. 자,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사람들은, 요셉 형들은 난리 났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돼? 보디발 난리 났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돼? 내 노예로 있었는데. 근데 요셉 스스로는 놀라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별로 놀라지 않았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항상 하던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하면 돼. 놀라지 않았어요. 두 번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근데 모세는 홍해가 갈라졌다 와 오버하지 않았다니까. 당연한 거야. 홍해가 갈라지는 당연한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싹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홍해 갈라졌다 하면서 난리 나는 거야. 와 하면서 막 우리처럼 응답 조금 좀 응답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응답 주면 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응답 좀 안 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맨날 하나님 좋다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좋다 하나님 나쁘다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당연한 일이었어. 와 놀래고 이런 거 아무도 없어서 사무엘 당연하지. 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함께 모여서 렘넌트들이 기도하는데 블레셋을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 세상을 살리는 건 당연한 우리한테 당연한 응답이라니까. 당연한 응답을 너무 못 받아서 조그만 거예요. 우리가 막 오버하는데 진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내 삶이 완전히 끝나면 하나님 주신 거 완전히 붙잡고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풍파강 몰아치는데 와 놀라지 않았다니까. 어차피 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잔잔해졌을 때도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난리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얘기했어요. 난리치지 마라. 그 나는 안에서 기도할게. 사람들 다 봤어. 바울이 기도하는 걸. 아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구나. 진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끝난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조그마한 응답에 설치고 조그마한 거에 난리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그냥 배 한 번 탔는데 배를 탔는데 그 오는 문제들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살려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 되세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되세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결론입니다. 방금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1장 1절 3절 8절 1, 3, 8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1, 3, 8 1, 4, 2, 4, 2, 3, 7만 하면 됩니다. 전사님 진짜 영적인 축복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전사님 옛날에 렘넌트 신학 연구원에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인과 안 나는 학교니까. 나는 다른 대학교를 다녀야겠다. 다른 사이버 대회를 공부해서 뭐 대학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겠다. 렘넌트 신학 연구원 공부도 똑바로 못하는데 뭘 다른 걸 하겠니? 다 실패했어. 전사님 이제 2월 20일 날 졸업을 해요. 2월 20일 날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는데 졸업해서 전사님 그 외삼촌 외숙모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들어와요. 아 들어온다 했는데 오나?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요. 전사님 싱가포르에 그 사촌들이 다 있어요. 난리 났어요. 거의 집안에 다 경사의 잔치야. 김진수 전사님이 전사님한테 묻는 거야. 뭐 다 오나? 온다. 근데 물었어요. 진희 전사님 왔어요? 하니까 안 왔대. 자기 엄마 아빠 안 왔대. 그 왜 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했어요. 왜 우리 대학원 졸업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우리 집 대학원 졸업하는 거 아이가?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만 우리 집에서는 대학원 졸업 내가 처음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비웃는 거야. 그게 대학원이야? 하면서 비웃더라고 나를. 왜 우리 같은 대학원 졸업했다 아이가? 하면서 막 비웃던데 전사님 집에 그 저기 뭐야 전사님 엄마 빼고 중국에 있는 저기 전사님 외삼촌 외숙모는 장로님들이세요. 난리 났어요. 너무 행복해서. 왜? 138, 14, 24, 237만 배우는 학교 대학원 졸업한다고 난리 났어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전도만 배우는 학교로 나오는 사람이 있냐. 자기 자식들은 싱가포르 국립대 출신이야. 전 세계 탑10 안에 드는 대학교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다 로망하는 그 롤렉스 시계 이런 데서 마케팅 막 하고 막 잘 나가요. 운동화 신고 머리 이렇게 모자 쓰고 일하고 이래. 미국에서 골프 선수들 천재 골프 선수들 들어오면 가서 마케팅하고 이래요. 존사님 사촌 오빠는 대단해.
근데 그거 대단한 것보다 전사님 RTS 졸업하는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전사님은 그걸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전사님은 와 롤렉스 와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전사님 RTS 졸업하는 걸 더 대단하게 생각해요. 왜? 138, 14, 24, 237만 이걸로만 끝나니까 좀 이상하죠? 와 이런 거 가르치지? 왜 이런 거 가르치긴? 이것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나의 능력, 힘이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가 24시로 연결된다니까요. 그걸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나에게 24시 됐었을 때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 맨날 237, 237, 237, 237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조차 이해 못해. 같은 한국 사람인데 뭐 237 어떻게 할래? 교회에 짜증나게 하는 권사님, 장로님 한 명 이해 못해. 237 어떻게 살려요? 중남미 사람들 얼마나 느린 줄 아니?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확 전사님 막 신발 벗어갖고 던지고 싶다. 박유환 전도사님, 어? 지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자기 교회 안 왔으니까. 얼마나 전사님 짜증나게 하는 줄 알아? 전화 한 번에 안 받고. 하긴 나도 그런다만. 전화 한 번에 안 받고. 동문서 답해. 전사님이 이거 뭐 했어? 하면 어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뭐 했어? 하면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면 뭐 해서 하면 무슨 말인지 아 못 알아듣겠어. 화가 나. 느려. 빨리빨리 나 전사님 빨리빨리 나오고 박가진 목사님 금요일날 얘기하는데 우리는 6.25 때 빨리빨리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데 천천히 챙겨서 천천히 걸어나와요. 이렇게 전사님 열 받나 안 받나 또 싸우고 말 안 해. 그럼 진짜 그 작은 거 하나 못 받아들이면서 237나라 어떻게 살려요? 근데 237나라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내가 재진이를 이해해야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그 24시 되어지면 문제가 왔는데, 사건이 왔는데 못 느껴요. 내가 그 상태로 갑시다. 우리 렘넌트 알겠어요? 민주야? 138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충만 붙잡고 내가 완전한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문제가 왔는데 못 느껴. 전사님 아직까지 엄마가 화내고 이런 거 느껴지거든. 짜증나. 오늘도 집에 가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한테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네 괜찮나 이러는데 어? 무슨 일이 있었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 오직 복음으로 우리 친구들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이 힘만 가지면 돼요. 이 힘만 가지면 됩니다. 이 힘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세요. 이 힘 가지면 내가 세상 살리러 안 나가도 돼. 이 힘 가지면 하나님이 일로 와 해서 내보내는 거야. 일로 와.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막을 자 없습니다. 이 렘넌트들 7명처럼.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전사님이 어제 집에 못 들어갔어요. 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게. 어제 일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갔어. 집에 못 들어갔는데 자는데 전사님 원래 완전 자면 기절이거든. 죽은 사람처럼 자요. 전사님 그리고 아무 때나 잘 자. 그냥 공원 벤치나 이런 데서 누워서 그냥 자버려. 와 대단하시다. 전사님 자요. 체질이 노숙자 체질인가 봐. 전사님 비행기에서 딱 잠자잖아요. 전사님 비행기 미국 갈 때 우리 희수 미국 가봤죠? 비행기 안에서 잘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전사님은 비행기가 딱 뜨자마자 눈 감기 시작해서 14시간 뒤에 도착해요. 눈 딱 뜨면 도착해 있어요. 너무 아쉬워. 아, 왜 이렇게 조금 잔 것 같은데 왜 벌써 미국 도착했지? 너무 억울해. 그 비행기를 느끼지 못해서. 최 목사님이랑 그랜드 캐년에 갔어요. 헬리콥터 타고 투어하는 게 있어. 탔어. 알았어. 헬리콥터 타자마자 기절. 그랜드 캐년 못 봤어. 최 목사님 계속 깨웠어. 자는 거. 기절해서 이렇게 자는 거. 이 정도로 전사님 잘 자요. 근데 전사님 어제 못 잤어요. 왜 못 잤냐? 잠을 자는데 전사님 꿈을 꿨어요. 전사님 목사님이랑 어디 가는데 스테이크를 먹는데 확 저기서 어떤 할머니 귀신이 전도사님을
막 꼬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스테이크 먹다 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에 타서 전사님 막 휴지통에다 토를 막 하는 거야. 으악 하면서 막 토를 다 한 거야.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전사님이 막. 근데 갑자기 목사님 옆을 딱 봤는데 목사님 뒤에, 목사님 창문 뒤에. 야 지금 이렇게 들으면 웃기지만 전사님 오늘 아침에 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비웃더라고. 이렇게 들으면 웃기지만 전사님 꿈에서 엄청 심각했어요. 딱 봤는데 그 눈 탁 뜬 아줌마가 이렇게 탁 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 아줌마가 어떠냐면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고 눈 위아래로 아이라인 문신해갖고 이렇게 싹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차가 출발하는데 그 할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뛰어서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너무 무서워서 응, 전사님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 저 할머니 귀신이 자꾸 내 쫓아온다면서 목사님한테 막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차분하게 그리스도만 말해라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래서 전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성령충만 이 더러운 귀신 사단아 그리스도로 나는 이미 붙잡고 끝났다. 네가 지금 나한테 뭐 하냐. 전사님 막 꿈에서 열심히 막 씨부렸어요. 아침까지 한 계속 씨부렸어. 아침에니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너무 씨부렸어. 계속 씨부렸어. 아, 계속 막 씨부렸던 것 같아. 일어났는데 내가 눈 떴는데도 막 내가 씨부리고 있더라고. 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탁 깼어. 이게 왜 하느냐. 전사님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무서워했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머리 감다가도 머리 감다 놀라는 거야. 왜 내 머리카락에 내 머리카락에 놀라는 거야. 그리고 거품이 눈에 들어가잖아. 눈 떠요. 아파도 눈 떠. 왜 무서워서 미치는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전사님이. 너무 무섭게. 전사님이 그 두려움을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두려움을 어제 또 느꼈어요. 근데 그리스도 선포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눈 뜬 거야. 그리스도 요 포인트는 그리스도 선포해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24시 예수와 그리스도 138 완전히 기도 속에서 24시 속에 있으면 어떤 내가 진짜 옛날에는 꿈을 꿔도 그런 생각 못했거든. 어떤 생각이 들어도 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맞다 그리스도 이거면 되는구나 라는 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였지만 행복했어요. 왜? 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전사님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끝났구나. 전사님 이제 옛날에는 막 귀신 영화 이런 거 보면 무서웠거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24시 누림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전사님 보세요. 이제 김희한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효정이 예나도 전사님 보세요. 내게 있는 문제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럼 내게 있는 지금의 문제 어려움들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제 응답으로 가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응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훈이, 우리 재훈이에게 있는 문제,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게 너의 천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사실만 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나 이루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그 나라와 시대와 내가 있는 현장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정말 그 문화권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전히 138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기도 속으로 24시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37개 현장 나라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문제 아니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응답의 시작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24시 그 기도가 누려짐으로 237개 현장을 품고 살리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완전히 소년부 때 끝내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는 언양 여정 여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양을 날마다 확인하며 응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진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리는 정말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진 현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 충만한 비밀,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24시 날마다 생각나지고 시작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237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천명,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소명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왕 앞에 또 이 시대 문제 앞에 또 죽어가는 영적인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그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와 또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